말은 머리로 배우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. 저는 사실 2년 동안, 아니면 더 오래 될 수도 있지만, 제 한국말 듣기 말하기 실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 그런데 지난 주말에 드라마 한권 보고 나서 실력이 다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 2년 동안 누수적인 팟캐스트나 한글 공부하는 친구를 위해서 한 영상 정보를 알려주는 저런 거 많이 봤을 텐데, 왜 이제야 말이 다시 편해진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. 제 생각에는 말은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니까 말하기 실력을 키우고 싶든 유지하고 싶든 듣고 있는 말이 감정을, 정을 들어가 있어야 그 문화의 깊은 표현을 느끼며 반향하는 겁니다. 어떨 때는 생각해요. 우리가 어디서 못 자를까봐 학구적인 거 너무 집착처럼 따라가는 겁니다. 근데 말은 원래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. 머리만 쓰면은 너무 아깝다는 뜻이죠. 그래서